이거 너한테 왔어. 만월이가 보냈네. 장만월 씨가? 고마워서. 도망가지 마. 내가 미쳐서 날뛰다가 어느 날 사라지더라도 넌 내 옆에 있어줘. 당신이 사라지게 두진 않을 겁니다. 나를 믿어요. 그래도 너 같은 고급 인력으로 자기 멋대로 잘랐다가 복직시키다니 잘 보이고 싶긴 한가 보다 해, 그치? 진심이 통한 거야. 호피무늬 양복이야? 요거 그림 가격 잘 받아와. 그럼 내가 기념으로 요거랑 똑같은 걸로 양복 한 벌 치. 에이, 이 여자가 진짜. 와, 야, 그래도 명품이네 이거. 야, 이거 섹시하다. 야, 빨리 한번 입어봐, 웃기겠다. 아이, 됐어. 호랭이 무늬 양복을 누가 입어? 야, 이거 그래도 안 입으면 만월이가 서운해하지 않겠냐? 어? 이거 되게 비싸 보이는데? 그리고 나도 서운하고, 어? 구경하고 싶어. 그림값 받은 건 안 풀어줬는데 무슨 돈으로 이런 걸 샀지? 명품샵에 가서 절대 내 양복만 살 여자가 아닌데. 야, 이거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다. 다음 주에 베로니카 한국 오는데 이거 하나 사 입고 만날까? 약간 좀 색다른 그런 야성적인 그런 매력을. 하지마, 베로니카 놀래.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, 연애에 대해서. 연애는 말이야 원래 좀 서프라이즈가 필요한 거야. 무슨? 어? 아, 이거 지난번에 만월이 백화점 간다더니 거기 매장에서 산 거구나. 아니, 형 장만월 씨를 만났어? 어, 얼마 전에. 뭐 자기 할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유산 처리하는 거 도와달라더라. 뭐, 할아버지...